7월 7석은 명다리를 빌어준다든지 제습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기에 좋은 날이란 뜻이에요. 사업에 관련된 거 하기에 좋은 날이죠. 대표적으로 딱 정해진 날이니까. 지금까지 잘 됐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든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고요. 음과 양이 하루 종일 공존하는 날이잖아. 음기가 부족하든 양기가 부족하든 이때는 하면 되는데 다른 날 하면 금액이 비싸진다든가 절차가 복잡해진다든가 공식적으로 재수 좋은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7월 7석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이 7월 7석은 어떤 날인가요? 7석. 우리가 아는 7석의 의미가 뭐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룬다. 공식적인 날은 그런 날이죠. 근데 음과 양이 제일 강하게 교차한다. 우리가 대표적인 날이 음력 3월 3일, 두 번째가 7월 7일, 세 번째가 9월 9일이라 해서 구진날이라고 있어요. 그때는 9월 9일은 국화 따서 술 담아서 조상님 전에 올리는 날. 그럼 7월 7석은 우리 아이들 명다리를 올려놓고 명다리를 빌어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체 장사하시는 분들 음과 양이 두 개가 같이 강하게 공존한대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음기가 부족하든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제습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기에 좋은 날이란 뜻이에요. 그게 7석이니까. 그러면 낮이든 밤이든 24시간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말도 돼요. 그게 7월 7석이죠. 그래서 7월 7석은 항상 명달에 올린 아이들 기도하기도 하고 부적 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따로 축원해서 기도해드리기도 하는 그런 좋은 날. 공식적으로 좋은 날이에요. 해도 된다는 그런 날이니까. 명다리를 올린다는 건 좀 어떤 아이들한테 해당이 될까요? 명이 짧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유달리 못하거나 애미 나거나 뭐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뭐 자주 운다든가 아니면 분명히 자폐하는 아이인데 자폐 증상을 자꾸 보인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 친구를 좀 크게 키워보고 싶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명다리를 많이 올려주시죠. 이 자녀분들의 나이도 좀 정해져 있나요? 원래는 명다리라는 게 만 7세부터 해서 딱 17살 때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이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가 17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낙랑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거든요. 그럼 호족에서도 독립이 가능해요. 18살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해요. 부모 밑에서 부모 허락을 받고 부모 기운 밑에서 클 수 있는 나이가 17세까지예요. 17세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무슨 과를 갈지 어디를 갈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시기예요, 실은. 그래서 7세부터 14, 15세까지 그 사이에 명다리를 올려주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기도를 해주면 해주는 것만큼 먹혔어요. 근데 17살에 넘어가면 똑같은 명다리를 올려해도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왜? 내 자아가 100% 확립이 돼서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 그리고 빌어준 것만큼 안 돼. 내가 우리 조카 지금 18살짜리 조카랑 비는 거랑 우리 실장님 비는 거랑 똑같이 빌었다고 쳐. 누가 더 빨리 먹힐 것 같아요? 왜? 야는 하면 할수록 100% 다 흡수하거든요. 근데 우리 실장님은 잘 되면 본인이 잘해서 잘 됐다 가고 안 되면 내 탓을 해. 그리고 자꾸 의문이 생기니까 의심을 해. 근데 이 18살이는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를 믿거든. 지금 나를 보호해주고 컨트롤해주는 내 유일한 보호자니까.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해주면 해주는 것만큼 정말 잘 먹혀요. 그럼 이제 그 칠석 날에 네네. 딱 어떠한 걸 하면은 좋다. 애들 명다리 올리고 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나나 내 배우자가 사업한다? 사업에 관련된 거 하기에 좋은 날이죠. 대표적으로 딱 정해진 날이니까. 그때는 좀 어떤 초벌원을 울리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3년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칠석 날에 맞춰서? 맞춰서요, 네. 그럼 이 칠석 날에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진짜 이 사람만큼은 칠석 날에는 좀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내가 지금까지 잘 됐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든가 그러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런 그날은 이미 공식적인 날이래잖아. 네. 음과 양이 하루 종일 공존하는 날이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음기가 부족하든 양기가 부족하든 이때는 하면 되는데 칠석 날이 아닌 다른 날 하면 금액이 비싸진다든가 절차가 복잡해진다든가 억지로 맞춰야 되는 그죠? 아. 그럼 시간도 맞춰야 되고 나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칠석 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금액도 저렴하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구탄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날이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날은 그냥 음과 양이 딱 하는 날이고 네네 공식적으로 재수 좋은 날이에요. 재수에 관련된 거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1년 중에. 1년에 딱 한 번? 네네. 이날만 딱 대표적인 날이니까. 3월 삼진날은 대표적인 날은 아니에요. 그냥 삼진날이라고만 우리 무속 쪽에서만 하는 날이고, 구진날도 마찬가지고. 그 구진날은 우리 무속 하시는 분들이 신당에 뭐 신령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거나 하는 날이지, 뭐 대표적으로 막 일반 제가집들한테 알리는 날은 실은 아니에요. 칠성날에 어떤 제수를 받으려면은 그냥 딱 하루. 네네, 하루. 그러니까 딱 하루니까 한 날 전부터 준비하겠죠? 지금부터 접수 받고 있어요. 오늘 촬영 날짜가 이제 7월 27일인데. 네네. 7월 추석 이게 네. 양력 8월 22일이잖아요. 네네. 오늘이 6월 7일일 거예요. 아, 예, 맞아요. 네네. 딱 한 달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 나갔을 때 연락을 드려도 네네, 늦지 않죠. 칠성날 우리가 명단회를 올리거나 사업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뱃속의 태아한테도 실은 좋은 날이에요. 이런 날은 공식적으로 빌어도 되고 기도해도 좋은 날이니까 이 날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